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의료 행위 중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그 의료 행위, 이거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아무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료 행위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약물,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소비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품이다, 이런 개념이 생긴 거죠. 거기에 더해져서 이거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 이 전체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하나의 의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랑 유럽의 경우에는 예방접종률이 하락하는 추세예요. 코로나 말고 그냥 아이들 접종을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지연접종을 시키거나 백신 자체를 거부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연접종은 원래 정해진 스케줄대로 아니고 좀 더 늦게 맞추는 거예요. 부작용의 위험을 낮추려고 아이들 체중이 더 커졌을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예방접종은 득실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전 국민이, 아니면 전 인류가 이 접종을 받아서 그 질병으로부터 인류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별다른 의심이나 거부감 없이 백신 접종 정책에 복종해서 본인이랑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켰고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게 돼 있었어요. 한국의 경우에 2017년에 아나키 사태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죠. 근데 예방접종이 이제 그 접종률이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 주정부랑 유럽의 보건당국에서는 앞다퉈서 강제접종 법안들이 채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강제접종을 하냐? 뭐 집에 와서 아이들을 잡아서 접종하는 게 아니라 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에 못 오게, 취학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이 단순 명료한 논리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충분했어요. 한국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접종 안 한 애들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허물어질 수 있고 공중보건이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강제로라도 접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울 거예요. 그래서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들은 취학을 금지시키는 이 전체주의적인 법치를 앞세울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가 제한되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강제접종을 지지하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아니면 집단주의, 이거는 개인보다 사회나 집단, 국가가 중요한 걸 강조해요.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선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 라는 주의예요. 개인주의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연 사회가 무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특정 의료행위를, 특히나 약물을 몸에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접종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덕적으로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반면에 나 자신이나 내 자녀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고, 그리고 이런 자유는, 이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 이건 개인주의예요. 근데 이 백신을 강제접종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나 선택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 강제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내린 선택이 이론적으로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머무르지만, 이 강제접종 명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반박할 거예요. 이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폭력적으로 강제될 수가 있어요. 강제는 폭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미 피해는 발생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주의는 이런 걸 수용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수많은 개인들의 의견이나 이 자유로운 생각들을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법과 명령 앞에 복종할 걸 강조해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상황을 뭐 논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회적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골칫거리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인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국가의 위협으로 여깁니다. 체제의 위협으로 여겨요. 전체주의는 수백, 뭐 수천만 명의 서로 연결된 개인들이 효율적으로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복잡성, 다양성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따르지 않는 이 개인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강압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파시즘이나 뭐 나치즘 역시 다 대표적인 전체주의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전체주의가 존재해왔지만 모두 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말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죠. 모든 전체주의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요. 그 인류에 넘치는 일부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나 민족 전체를 위한 최고의 통치 시스템을 도모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그 법 질서에만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 질서가 그 무엇보다 높은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대규모 학살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회 전체와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뭐 수십만 명의 희생쯤이야 이러는 거죠. 강제접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체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전체주의가 원래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었습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이 군대 문화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이 군대 문화, 법질서를 잘 따르는 국민들을 키워내고 있었던 거예요. 백신 강제접종을 지지하고 뭐 아나키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 집단 면역의 그 복잡함을 이해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들은 대로 받아들였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공포 마케팅에 넘어간 거예요. 백신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백신의 성분 따져보고 부작용 따져보고 효과 따져보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이 백신을 맞기로 했는데 그 우리가 백신을 맞기로 한 그 대상, 그 질병의 실질적인 위험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 자폐증의 위험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유전적으로 그런 복잡한 유전적 소인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꼭 알아야 뭐 잘 알아야만 큰소리 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몰라도 얼마든지 큰소리 칠 수 있고 전체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반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죠. 그냥 이슈에 얽힌 되게 복잡한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법질서를 지키고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할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제약회사의 CEO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만약 정말로 뭐 악해서 그렇다면 눈에 띄게 명확하게 악하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인도주의적이고 연민이 가득한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학살을 자행한 수가 그 어떤 악랄한 독재자가 학살한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올바른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빠져있다 보면 전체주의가 사회를 이롭게 할 거라는 확신이 서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 지지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정부 정책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억압하는 정책인가. 이 박애주의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섬세한 법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간섭이 없는 상태. 바꿔서 말하면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해왔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검열되지 않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있게 행동할 거예요. 자유를 줬다고 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에 따르는 그 책임, 충분한 책임감을 교육받은 시민들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자유가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편한 거죠. 근데 이 백신 강제접종은 시작에 불과해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모두 다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한 발 더 나가면 항생제를 복용해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항생제 다 복용해야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해라. 정신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해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분유를 먹여라. 모유 수유를 하면 충분한 영양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분유를 먹여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으세요? 백신 접종을 해야만 마트에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언제 상상하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곡들은 뭐 금지곡이 되고 어떤 책들은 검열이 되고 이런 사회를 살았는데 지금도 뭐 이런 기사들, 어떤 기사들은 검열되고 팩트체크 당하고 다 하잖아요. 전체주의자들은 쉽게 언론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2016년에 겨울에 수두 백신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돼서 영유아기에 누구나 맞아야 되는 그 수두 백신의 절반가량이 전혀 효과가 없는 엉터리 백신인 걸로 드러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125억 원의 혈세가 그때 낭비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뉴스예요.
아이들이 믿고 수도에 안 걸리려고, 물론 수도 접종을 유럽이나 일본에서 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한국은 수도도 걸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접종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엉터리 백신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사건은 언론에서도 조용했고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아나키의 엄마들 소식만 뻥 터져가지고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아나키에 분노하고, 그리고 아나키 소식에 분노했던 사람들도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별로 흥분을 안 했어요. 언론에서 잘 보여주지도 않았고 일단은. 근데 엉터리 수도 백신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접종을 받은 아동들이 1차 피해자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이거를 믿고 접종한 의사들이죠. 소아과 의사들이죠. 가장 분노해야 되는 단체가 어디예요? 의사협회일 거예요. 그렇죠? 소아과 의사협회. 근데 대한의사협회가 엉터리 수도 백신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소아과 의사들이 수도 백신 제조사를 소송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엉터리 수도 백신을 맞고도 집단 면역은 잘 유지됐습니다. 수도 발병은 일시적으로 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수도는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시켜준 거죠. 누차 강조드리지만 홍역이나 뭐 수도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면 질병이 확산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들 질병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은 뭐 시에라리온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랑은 다르다고요. 이미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 백신이 나와서 접종하기 이전에 발병률이랑 사망률이 감소하던 질병들이에요. 그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수도 백신을 기본 접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수도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도 본인들은 안 나요, 애들한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수도 백신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고가 이루어진 거죠. 검토가 해보니까 이 질병은 굳이 의무접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이다. 근데 대한민국은 뒤늦게 2005년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수도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결정이었을까? 이게 과연 수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계속 포함시켜야 될지 검토해봐야 될 일입니다. 자유로운 사상이 보장된 사회라면 이런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화내지 않으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갈 수 있을 거라고요. 막 분노하고 윽박 지르고 뭐 아나키냐 뭐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오늘 전체주의랑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이걸 논의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만큼 성숙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자유를 확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큰 위협으로 여기는 전체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